내가 원래 좀 까불까불한 성격이긴 한데 이렇게 반말로 하면은 더 까불댈 거 아니야.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영상을 올려야 너희들이랑 소통을 하는 건데 못 올리는 건뭐내 탓이지. 우선 첫 번째, 내 머리를 봐봐. 머리가 바뀌었지? 내가 지난 영상을 보신? 지난 영상을 본 애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탈색을 했거든? 보이나? 내가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셀프를 했어, 셀프. 올리브영에서 막 1800원인가 1900원인가 되게 싼 탈색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탈색을 했거든, 셀프로. 근데 너희들은 절대로 셀프로 하지마. 머리가 개털보다 안 좋은 머릿결이 됐어. 그리고 내가 셀프 탈색을 하고 그 에뛰드 컬러 트리트먼트를 했었어. 내가 그 컬러 트리트먼트를 보라색으로 했거든? 근데 그 보라색이 한 4일 만에 다 빠지고 머리색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초록색이 너무 싫어가지고 안토시아니신? 안토 뭐시기 그 매니큐어 있잖아. 헤어 매니큐어. 그거를 사서 그저께 했어. 퓨어 핑크 색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원래 머리색이 좀 초록빛이 돌아가지고 핑크와 만나니까 약간 자주 핑크가 된것 같아. 하여튼 이게 내 머리 근황이고, 그리고 할 얘기 두 번째. 내가 대략 3주 동안 장기 여행을 가게 되었어.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는데, 이탈리아, 스위스랑 또 몇몇 개의 소도시를 갈 건데, 나도 갑작스럽게 가는 거를 결정하게 되어서, 요즘 정말 정신없고 바빠. 이 영상은 아마 내가 여행 갈 동안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3주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요즘 영상을 미리미리 찍고, 미리미리 편집하고, 미리미리 유튜브에 예약을 걸어 놓는다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 그래도 요즘 열심히 이렇게 편집하고 촬영하니까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있어. 오늘은 그냥 수다 위주인 겟레디인데, 오늘은 내가 여행 갈 동안 쓸 화장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이렇게 여행 가서 쓸 화장품을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놨는데, 이 파우치는 엄청 커. 이렇게 사각사각한 모양에 엄청 큰데, 얘는 진짜 오래됐거든? 내가 한 7년 전인가? 진짜 한참 전에 포에버 21을 산 거야. 여기에는 기초가 있고, 요 지퍼백에는 좀 길쭉한 브러쉬나 뭐 펜슬 이런 게 들어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행 갈 동안 무엇을 싸가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겟레디도 하면서 화장을 해볼 거야. 가장 먼저 기초부터 할 건데, 얘는 내가 단독 영상도 올린 그 라네즈 하이드로 에센스야. 그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나는 이 제품 하나만 쓰고 있거든. 나는 복합 지성이라서 이 하나만 발라도 충분하더라고. 내가 갑작스럽게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는 유럽 여행 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내 친한 친구가 유럽을 가고 싶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자기는 유럽을 나랑 엄청 가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나랑 케미가 좋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여행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나는 너무 갑작스럽잖아. 나는 여행 갈 생각도 없었고 유럽 여행이 되게 비용도 많이 들잖아.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가게 되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내 친구는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곧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이제 입사를 하면은 사실 여행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방학도 없고 일주일 이상 휴가 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여행을 가고 싶대. 나는 사실 졸업도 많이 남았고 지금 여행 갈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그 친구는 여행을 갈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뿐인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아니면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나랑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보여줬으니, 나랑 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되게 고맙고, 내 친구의 황금 같은 그 타이밍을 놓치기에는 나도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선택으로 나도 그냥 같이 가기로 했어. 지금 사실 새벽 1시거든? 그래서 선크림은 바르지 않을게. 화장하고 바로 지우고 편집하고 잘 거거든. 그래서 선크림은 따로 발라주지 않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야. 파운데이션은 내가 요즘 잘 쓰는 이 바닐라 코어 프라임 프라이머 피팅 파운데이션 BP15 색상이야. 이게 좋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이게 여름에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이란가? 그렇길래 요즘 잘 쓰고 있어. 다시 여행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 유럽 여행 가는데 나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 돈이 막막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둔 적금이 있었거든. 그 적금을 깨면은 이제 갈 수 있는데 그 적금 깨는 게 얼마나 좀 슬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모은 돈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써버린다는 생각이 좀 슬프고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할까?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여행을 간다 해도 지금과의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우리는 매 순간의 느낌이 다른데 그래서 이번 여행은 그냥 내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아끼던 적금을 깨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진짜 빵원인 상태로 살아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질러보려고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는데 이 파데가 잘못하면 되게 두껍게 발리는 파데야. 그래서 양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 양 조절을 정말 얇게 깔아줘야지 얘가 뭉글뭉글 뭉치는 현상이 없어. 근데 얘를 조금만 두껍게 바르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약간 모공에 끼는 느낌이 있더라고. 양 조절 면만 빼면은 지속력도 좋고 여름에 쓰기 좋은 파데인 것 같아. 근데 난 그래도 이거보다 헤라 블랙 쿠션이 더 좋더라. 여름에는 1년이 지나도 블랙 쿠션보다 좋은 파데나 쿠션을 찾지를 못했어. 내가 이 영상에 올라갈 시점에는 유럽에 열심히 여행을 다니고 있겠지? 유럽 여행 계획이나 뭐라 해야 되지? 플래닝? 뭐 정보 같은 게 궁금하다면은 내가 따로 영상을 만들던가 해볼게. 만약에 궁금하다면은 댓글로 알려줘. 여행은 뭔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1순위인 것 같은데 여행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없는 게 여행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가고 싶어도. 왜냐면 그 시간에 뭐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아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생각보다 여행 간다는 게 좀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 이 파우더는 클리오 픽스 파우더 라벤더 색상이야. 눈썹은 내가 요즘 진짜 잘 쓰는 이 라네즈 아이브로우 쿠션 카라를 써줄게. 얘는 투톤 브라운 색상이야. 얘는 이렇게 쿠션 타입의 브로우인데 이게 진짜 좋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 근데 좀 뭔가 써보고 싶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한 저번 주부터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이거. 눈썹 그리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로 수익을 얻잖아. 많지는 않지만 수익을 얻으면은 그거를 다 좀 투자 용도로 다 썼어. 막 조명, 카메라, 뭐 촬영 장비 등등에 다 썼거든. 뭔가 이렇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구독자분들도 다 알거든. 뭔가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돈을 조금 나에게 투자하는 용도로 쓰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쓰려고 하는데 여행은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여행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나에게 사치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행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그냥 친구 때문이었어. 내가 아끼는 친구가 자기의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보내고 나 또한 같은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나도 좀 쉴 겸 그렇게 그냥 결정을 하게 되었어. 얘는 진짜 편한 게 이렇게 뒤에 이 스크류 브러쉬가 있거든? 얘를 이렇게 찍으면은 눈썹 마스카라가 돼. 진짜 좋지 않아? 너무 좋아 이거. 하여튼 내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너희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나도 굉장히 놀라워. 이제는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 얘는 홀리카홀리카 피스 매칭 12호 섀도우 팔레트 머추어 피치 색상이야. 이렇게 생긴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는 좀 나은 지가 됐어. 내가 이거를 엄청 사고 싶었는데 섀도우 팔레트가 너무 많아서 안 샀었거든. 근데 결국 그냥 사버렸어. 너무 예뻐가지고.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진저 버터 색상을 발라줄게. 뭐 여행 얘기했다가 뭐 돈 얘기했다가 말이 점점 산으로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아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보상을 주고 쉬는 시간을 주고 여행도 다니면서 색다른 경험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성인이 되면은 누가 우리에게 너는 이번에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서 쉬어라, 너는 이번에 이걸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준 사람이 없잖아. 결국에는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뭐 어딜 여행 가고 어떤 취미를 하는 게 다 우리의 선택이고 약간 우리의 책임이잖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에게 좀 토닥토닥 해주고 스스로에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번에. 내가 너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좀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여행을 갔다 오면은 나는 통장에 빵원이 있겠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가버리려고. 한 번씩은 이런 욜로 정신으로 살아봐야지, 안 그래? 내가 떠나 있을 동안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한 5일 동안 계속 밤새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고 있어. 열일하는 모습이 보이니? 내가 인스타그램에도 공지를 올렸는데 내 영상 스케줄이나 뭐 업로드 일정, 공지 같은 게 궁금하다면은 꼭 내 인스타를 확인을 해봐. 내가 인스타그램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올린다고 말했거든. 이렇게 눈두덩이 좀 넓게 깔아줬고 아까 이 같은 색상을 언더에도 발라줄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굉장히 초조해. 왜냐면 내가 이 유튜브 촬영과 편집과 업로드를 내일 오후 안에 다 끝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밖에 다 안 끝냈거든. 사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 대단하지? 이렇게 언더에 발라주고 마지막 음영을 발라줄 건데 이 코코아 버터 색상, 여기 맨 끝에 있는 색상을 발라줄게. 여행 갈 동안 영상 3개 정도 올라가고 열심히 쉬고 놀고 먹고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또 열심히 일을 해볼게. 우리가 최대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해볼게. 지금 한 새벽 2시 다 되거든? 너무 배가 고파. 어떡하지? 먹어야 되나? 아이라인은 내가 항상 쓰는 이 아리따움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3호 얘를 써줄게. 사실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어. 반말로 하는 거 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좀 까불까불한 성격이거든. 그래서 뭔가 존댓말을 써야 좀 예의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런 반말 컨텐츠를 안 했는데 좀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 것 같아. 꼬리를 이렇게 살짝 도톰하게 빼줬어. 이것도 내가 항상 쓰는 이 릴리 바이 레드 스테리 아이즈 929 로즈 골드 색상이야. 얘는 진짜 너무 맨날 써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얘만한 색이 없더라고. 오늘의 블러셔는 이 밀라니 티로즈 블러셔야. 이거는 내가 쿠팡 직구로 샀는데 내가 쿠팡 직구 하울 영상도 올렸었거든. 그거를 못 봤다면은 꼭 보는 걸 내가 추천해드려. 드려? 내가 꼭 추천해. 코 쉐딩은 내가 정말 지겹도록 쓰는 이 삐아 라스트 블러시 8호.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 사실 지금 약간 힘이 빠졌어.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턱 쉐딩을 해주는데 내가 쉐딩을 다 쓰고 하나는 있었는데 그걸 깨트려 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쉐딩이 없어.
오늘은 쉐딩을 생략하고 입술을 바로 발라줄게. 오늘은 이 웨이크베이크 수분톡 틴트 6호 체리 워터를 발라줄 건데, 얘는 발색력 쩔고, 착색력 쩔고, 지속력 쩌는 그런 틴트인데, 단점은 얘가 좀 얼룩지게 착색되고, 각질이 있으면은 그 각질에 막 물들여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착색이 돼. 그래도 얘는 좀 발색력 좋고,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여름에 되게 손이 자주 가는 틴트야. 내가 이 색상을 가져온 이유는 이 머리 색과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이런 색, 예쁘지? 얘 잘못 바르면은 치아에 다 묻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런 색인데, 레드보다는 되게 쨍한 푸시아 핑크 색상이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내 머리 색과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이게 이름은 수분톡 틴트인데 광택감이 남지 않은 틴트야. 근데 오늘은 좀 광택감이 도는 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리뷰 영상도 올렸던 이 에뛰드하우스 탄산톡 틴트 밀키 소다 색상을 발라줄게. 향이 진짜 좋아, 이거.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줬는데, 나는 원래 매트한 립을 더 좋아하거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촉촉하게 바르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봤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좀이 립과 머리색인 것 같아. 이 머리색과 이 립이 좀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런 반말 컨텐츠를 해봤는데,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도 오늘은 반말로 이렇게 너랑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 근황 얘기도 했고, 뭐 여행 얘기도 했고, 내이 개털이 돼버린 머리 얘기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한것 같아. 그래서 혹시 너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너도 똑같이 반말로 댓글로 남겨줘. 만약에 반말이 불편해서 존댓말로 남기고 싶다면은 내가 존댓말로 답글을 달아줄게. 오늘도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